여기서 최연소가 누구예요? 최연소. 뻥치지만 진짜 양심이 좀 있어. 누가 15살이야? 15, 지금은 15. 15보다 작은 나이.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9살.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시키지 말고! 아니, 진짜로 내가 듣고 싶었던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 실장 낼 거예요? 아, 실장 인기 많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어떤 노래? 미라미라요? 어떤 게 실장님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에요. 네, 순간의 선택. 이게 딱 보니까 더 두껍게 생겼는데. 무당 뭐 하겠다. 보자. 방울 흔들어야죠. 오늘 이게 됐다 거의. 이거. 이거요? 오른손이요? 그러니까 이거! 나 이거요. 이거는 실장님 줄까요? 똑같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미러미러는 우리 카페 최연장자님께서 신청하신 이거. 사랑으로 이러이러 미안이야 마음이
추억이 나를 울리네.
너를 산에서 나는 아래서 여차로 몸을 쉬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 시간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장을 기다리네. 그분이 가슴을 여시네. 너는 산에서 나는 하늘에서 추억이 나를 울리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 시간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장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젖히네. 너는 산에서 나는 하늘에서 추억이 나를 울리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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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걸로 있고. MR로 날개를 봅시다. 음악!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 생일이 지나버렸네. 뻥이에요, 뻥. 감사합니다. 뒤에 가서 연습하고 있으세요. 또 생기면 부를 테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나 땀 닦는 동안 실장님 노래 한 곡 하는 동안 난 땀 좀 닦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고 오 맞네 많아 맞네 많아 실장님 빨리 나오세요. 너무 덥다. 나이스. 우리 둘 다 생길 두려워서 기다리는 것도 오래 못 기다려요. 아, 맞아. 나는 성질이 착해. 아, 박 실장 어디 갔나? 어. 노래. 이제 끝났어요. 가세요.
오늘 생일인 분 있으세요? 뻥치지 말고. 어제. 그 생일 빵 때려. 예? 어우, 콩그레츄레이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생일이고, 여기 몇 분들 다 계신, 어제 생일인 분도 있고, 다가오는 생일도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생일 축하하고 한 거 일주일 지났어요? 아, 일주일 남았어요? 아, 조금만 더 빨리 태어나도 늦게 태어나서 오늘 딱 맞았을 텐데.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같이 내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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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내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늘에 반짝이 있는 별빛들이고 바람에 따스한 눈웃음. 여기 켄싱턴 리조트 맞아요? 네. 켄싱턴 리조트에서 1일 무료로 사용하신 거 화장실. 아, 다 알아버리네. 꽃길 하나만 주세요. 꽃길. 그 윤세현 선배님의 꽃길 한번 타고. 실장이 어디 갔지? 여기. 돌아가실 때 카페 선물 이거 뭐라고 쓴 거? 충청도 수건 끝나고 돌아가실 때 카페 선물 충청팀 수건 명찰 반납 후 받아 가지고 본인 의자 위 번호표는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번호표 보이세요? 네! 명찰 반납 후 받아가시고? 아, 수건을 받아가라고? 명찰. 예. 네. 이거, 하여튼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꽃길 하나. 아, 진짜 덥다.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심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린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어른 되고 나면 또 어릴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천진난만했던 시절이 참 좋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놈의 나이 먹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까 그게 그 그림 뭐냐면 명찰이랑 이거 이름표, 아 이름표 이거 뒤에 의자 뒤에 번호표 있잖아요. 그걸 떼가지고 나가면 충청팀에서 선물로 수건을 준비했대요. 그거를 가져가란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대요. 충청팀에서 선물을 준비했대요. 충청팀에서 선물을 몇 시에요? 6시? 5시요? 7시? 7시 10분? 여기 다 시계 있어요, 뻥 치지 마.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바다가 육지라면! 앞에는 많이 있으니까 뒤에 가서 한번 들어봐. 바다가 육지라면! 에? 그리고 당시 MR이 없어요. 뭐라고요? 불구니스를 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백만성 이상님 추억해서요. 감사합니다. 무슨 노래? 그 노래가 없어요. 내 꿈 그럼 많이 불렀어요. 에? 안 가요. 아, 근데 괜찮아. 오늘은 여기 시간이 무제한이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 하다가 끝내서 내일 아침에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